리드뱅크 워크북 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응? 여기 뒤엔 덜 했는데. 중간에 한 거 있어요. 자, 유닛 4에 먼저 word practice 어휘. 밑으로 1, 3, 5, 7, 9, 10일 가겠습니다. 분량 양은? amount. 오케이, amount죠. 오케이, 그래서 뭐 large amount of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다량의 large amount of. large amount of. 그럼 large amount of는 뭐와 같은 뜻이에요? much와 같은 뜻이겠죠. 많은 양의 란 뜻이니까. large amount of much. 그 다음에 아래턱은 Jaws 와가리들 맛있는 Delicious 뭐 Yummy 하고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dult 어른. 성인 어른. 그 다음에 Technology 기술 Witch 마녀. 너는 마녀처럼 보일 수도 있어. You may look like a witch. 할 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너 마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You may look like a witch. If you have bad habits였죠. 만약 네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If you have bad habits, you may look like a witch. 아니, 네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너는 마녀처럼 보일 수도 있어. 다음에 보겠습니다. 먹이를 주다. 3단 변신. Feed, fed였죠. 그 다음에 저장하다, 구하다. Save. 뭐 저장하다란 뜻으로 같은 말은 store도 있죠. store는 또 무슨 뜻도 있죠? 가게란 뜻도 있죠. 가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구하다, 저장하다란 뜻도 있고. save 저장하다 구하다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다 차려주다 serve.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은 뭐의 명사형? 그렇죠, service죠. 아, 명사형 service. 그 다음에 ideal 하면 게으른 이상적인 이상적인 아이들이 게으른이죠. 아이들 아이디어 이상적인. 오케이, 그 다음에 인벤터는 발명가. 발명하다는 인벤트는 발명하다는 동사죠. 바이바이. 오케이, 그 다음에 shallow. 아, swallow 네, 미안합니다. swallow 삼키다죠. 삼키다라는 뜻도 있고 제비라는 뜻도 있죠. 서로 아무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swallow 삼키다.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것은 너의 나이와 건강에 달려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it depends on your age and health. okay, it depends on 하면 되겠죠. 이거 뭐 쓰냐. it depend on, depend on 이라는 수거 알아두세요.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 It depends on your age and health. 이것은 너의 age와 health에 depends on, 달려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일어서다. wake up on your own. on your own의 뜻은 너 스스로 라는 뜻이죠. wake up, 일어난다. on your own, 네 스스로.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읽다. Read other players' minds. 되겠죠. Read other players' minds.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방식의 사냥.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그래서 special way of 하면 뭐뭐의 특별한 방식. Special way of. Special way of reading. Special way of hunting. Special way of making pizza.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패턴입니다. Way of. 오케이, 그 다음에 당신의 나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다.
information about your age. 하면 되겠죠. Put in, 입력하다. Put in information, 정보를 입력하다. 어떤, about your age. 너의 나이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your age. 너의 건강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y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1번, 동의? 모르겠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무슨 시 들어갈 자리야? 하다시. 여기 하다시. For funny 하다시입니까? Thanks to가 하다시입니까? Can't wait가 하다시입니까? Can't wait이 하다시죠. I can't wait to read the ending of this book. 그럼 뭔 뜻이야? I can't wait to read the end of this book. 나는 책을 마지막 결말을 나는 책의 결말을 읽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책의 결말을 너무너무 읽고 싶다. 그래서 무척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수고죠. 엄청 뭐 하고 싶어. Can't wait to 읽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I can't wait to read. 어?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I can't wait to meet. 먹고 싶어 못 견디겠다. I can't wait to eat. 뭔가 뭐뭐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Can't wait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Can't wait to do. 뭔가. Okay. 그 다음에 this game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for fun. For fun이겠죠 뭐. Thanks to가 못 오는 이유는 thanks to 뒤에 뭐가 해야 돼? Thanks to 어떤 것이죠? Thanks to 어떤 것? Thanks to 어떤 것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너의 고마워하다. 뭐뭐 덕분에 좀 고마워하다가 아니고요. 어떤 것 덕분에? Thanks to you. 네 덕분에?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이 책 덕분에? Thanks to this book. Thanks to this book. 그럼 이 게임이 어떻다? 아이들한테 좋다. 뭐 하기에? 플레이 하기에. 풀펀의 뜻은 뭐예요? 재미로. 그렇죠. 재미로 놀기에 이 게임이 아이들에게 적합하다는 얘기. This game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for fun. 이 게임은 아이들이 재미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This game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for f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 2, 3, 4 중에 뭘지 한번 지금 보면 This game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for fun. 내 중에 뭘지. 이 게임은 아이들이 재미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s to your help. thanks to 뒤에 어떤 것이 오는 거죠. thanks to your help 하면 뭐예요? 너의 도움 덕분에. 그렇죠. 네 도움 덕분에 thanks to your help. 네 도움 덕분에 thanks to your help. we all passed. 우리 모두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 네가 도와줘서 우리 모두 시험을 통과했어. Thanks to your help, we all passed the ex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1, 2, 3, 4 중에 뭐든가요? 뭘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그럼 안만 길어봤자? Yes, this game is good for children. It. 뭐뭐 하는 것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재미로 하기 좋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조형법이다? 부사형법입니다. 어찌 좋은 재미로 놀기 좋은. 굿이 어떤 시죠? 네. 그렇죠. 조, 이 게임이 좋대죠. 네. 그렇죠. 어찌 좋답니까? 재미로 하기 좋은. 어찌 좋다. 재미로 하기 좋은. 그러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그래서 이거 부사절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재미로 하기 좋은. 이 게임은 애들이 재미로 하기 좋아요. 오케이. 어쨌든 단어들 쭉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못 견디겠다. Can't wait to. 뭐뭐에 달려 있다. Depend on. Depend on. 그다음에 어른 성인. Adult. 어린이. Children. 네, 삼키다. swallow. 니 스스로. on your own. on your own. 다음에,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특별한 방법. special way.
of doing, special way of doing.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죠. 그러니까, 그다음, writing practice에서는 문법이죠. Okay, 그래서 Kelly became a fashion designer when she grew up. Kelly가 뭐 했답니까? 뭐가 됐답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됐죠. 그녀가 뭐 했을 때? 그녀가 자랐을 때. 네, 그녀가 어른 됐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 근데 Kelly grew up이 먼저 나왔네요. 네. Kelly가 어른 됐습니다. 여기는 뭐겠어? To be a fashion designer. 그렇죠. Kelly grew up to be a fashion designer. Kelly는 자라서 뭐 됐다? To be a fashion designer가 되었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투부정사 무슨 조용법이고 부사용법이고 뭐를 표현한다? 결과를 표현하는 투부정사 용법이라 했습니다. 결과 투부정사의 결과대용법으로서 부사처럼 쓰인다. 켈리는 grew up 어른 됐습니다. 어른 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To be a fashion designer가 됐다. 오케이. 나는 일어나서 집에 불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I woke up to find my house on fire. 이런 거였죠. 나는 일어나서 I woke up to find out. 나는 일어나서 알게 되었다. 투부정사의 결과대용법. 투부정사 한참 배우고 있죠? 네. 명사대용법 배우고 있죠? 네. Okay. I was pleased. 내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나는 please, 난 제발이라고 말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please는 무슨 뜻도 있지만 제발이란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란 뜻도 있죠. 그럼 기쁘게 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품사니까? 동사니까. 그럼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 그럼 I was pleased의 뜻은? 나는 기뻤다. 그렇죠. 난 기쁘게 하는 걸 당했다 이 말이죠. please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세 번째 녀석.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식? 그럼 please가 좀 기쁘게 하다면 입장 바뀐 어떤 식? 내가 얘를 기쁘게 해줬어. 네. 그렇죠? 그럼 얘는 기뻐하고 있겠죠? 네. 그럼 pleased의 세 번째 녀석의 뜻은 어떤? 기쁜. 기쁜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하고 같은 뜻이야? happy 하고 같은 뜻이지만 I was happy. 난 기뻤다. I was pleased. 난 기뻤다. 난 기쁘게 하는 걸 당했다. 난 기뻤다. 내가 기뻤다. 기분 좋았답니다. I was pleased. 기뻤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네. Because I spoke in front of many people.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네요. 뭐 긴장되었다. 긴장되는 뭐예요? 긴장된. 그렇죠. nervous가 긴장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I was nervous because I spoke in front of many people. 이런 게 어울리는데. 어쨌든 얘는 기뻤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어서 기뻤다. 그러면 지금 그 길이가 확 줄었죠? 네. 그렇죠. 나는 기뻤다. I was pleased.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어서 to speak. I was pleased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Since 쓰고 싶으면 since I spoke 해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죠. Since I spoke in front of many people 할 걸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그럼 또 뭐가 뜬 거예요? 1, 2, 3, 4 뜬 거죠? 네. 그럼 1, 2, 3, 4 중에 이번에 뭐예요? 1번. 뭐뭐 하는 것. 그렇죠. I was pleased it. 나는 그것 기뻤다. Okay. I was happy to meet her. 하고 똑같죠? 내가 어땠대요? 기뻤대죠? To meet her. 그녀를 만나서. 그래서 이거 뭔 뜻? 1, 2, 3, 4 중에 뭐야 이거?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나는 기뻤다. 뭐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그래서 뭐뭐 해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y were you pleased? 왜 기뻤니? 말이죠. 왜 기분 왜 좋았니? 그랬더니 because I spoke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어서.
그럼 이거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하품하시는 분? 부사 용법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Why에 대한 대답이 이거. 네 번째로 가르쳐 준 거죠? 네 번째로 가르쳐 줬던 게 뭐예요? 뭐뭐 해서.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해서 나는 어땠다? 기분이 좋았다. 이뻤다. 그래서 얘는 앞에 보통 뭐뭐 해서 라는 말 앞에는 보통 무슨 시가 옵니까? 기분을 나타내는 어떤 시가 오죠? 어떤 시는 무슨 품사고? 형용사고,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 뭐를 꾸며주고 있다?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 어찌 기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기쁜.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어찌, 아까 요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 여기서 나왔던 거. 저 어찌 좋은? 재미로 하기 좋은. 여기도 또 어찌 기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기분 좋은. 됐습니까? 보통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쭉 학교에서 배우고 저하고도 배우게 될 건데 뭐라 그러냐? 이런 투부정사를 보고 뭐를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감정은 보통 다 무슨 품사야? 감정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오케이.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이유 첫 번째 뭐라고 해석된다? 뭐뭐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서 기뻤다. 뭐뭐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뭐가 나온다? 감정의 형용사가 온다. 이게 전부 다 얘가 무슨 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게 전부 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잠깐.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다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공통점은 다 무슨 제공법이었다? 저 하나는 뭐를 나타내는? 자라서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제공법이 이 책이 어디서 나왔겠죠? 칼질하기? 오케이. 염화팬다는 새끼 한 마리에게만 점을 먹이고 다른 한 마리는 죽도록 내버려뒀다. 그래서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두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그쵸?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두다가 뭐였습니까? 네. Leave A. Leave A 어떤이었죠? Leave A 어떤. 됐습니까? 여기 형용사가 온단 말이죠.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두다. 이게 들어있을 거고요. 칼질해보면, 누가? 엄마판다는? 오케이. 한 마리의 새끼에게만 뭐했다? 밥을 주었다죠. 젖을 먹였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젖을 먹였다는 얘기는 없고 젖을 먹였다는 얘기가 밥을 먹였다라고 나오죠. 젖을 먹였고 그리고 누구는 그녀는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다른 한 마리는 어떤 상태가 되도록 죽은 상태가 되도록 뭐했다? 내버려 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ave a 어떤도 있고 leave a to do도 여긴 leave a to do가 사용된 거군요. leave a to do. leav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leave a 어떤이란 구조도 있고 leave a to do 있습니다. 여긴 leave a to do네요. 오케이. 시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motherfender가 뭐 했습니까? 누가 뭐 했다? 주어 동사 올 차례 주어가 더 motherfender고 동사는 fed 했죠. 그럼 fed의 목적어 누구를 Only one baby. 그렇죠. Fed 했다. 누구에게? Only one baby에게. 그리고 And 누가? She가 생각했죠. And she가 뭐 했어요? Left 했죠. 누구를? The other one을 뭐 하도록? To die 하도록. The mother panda fed only one baby and she left the other one to die. 됐습니까? And로서 mother panda가 한 두 가지 행동이 연결했습니다. 누가 뭐 했으며 동사만 찾아보면 뭐 했고 fed 했고 뭐 했다 left 했다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And로 연결되어 있죠. Fed only one baby and she left the other one.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One, the other. 있습니까? 뭔가 한 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얘기하는데 만약에 남은 게 딱 한 개라면 꼭 뭘 써야 된다? The를 꼭 붙여야 된다. 됐습니까? 뭔가 세 개를 얘기할 때 뭔가 세 개를 얘기할 거야. 셋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고 one blah blah. 그 다음 뭐라고? Another blah blah. 남은 거 하나니까 이제 뭐 쓰는 거야?
the other. 이렇습니다.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셋을 얘기한다 했죠. 남은 게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another 쓰면 이게 아직 나올 차례가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둘을 얘기하는데 한 개 얘기하고 남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할 거야는 뭐다? one, the other. 라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some other. 이런 구조도 있었고요. some, the others. 뭐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신은 아직 젊고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누가? 당신은 오케이. 여전히 어떻다? 젊다. 여전히 젊다. 그리고 누구는? 당신은 여기에 이거 보이죠? 네. 그렇죠.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이란 말은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다 라고 붙었죠. 네. 고치기 위한 무엇을? 충분한 시간을 네.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자, 이 구조가 중요한 거죠.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충분한 시간. 그럼 일단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부터 만들면 돼요.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문장이 마찬가지 e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당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You were still young. And you가 또 생략하면 되겠죠. And you have. 넌 갖고 있는 거죠? 뭘 갖고 있어요? Enough time 갖고 있는 거죠. You have enough time. Enough time은 enough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change your bad habits. You are still young and you have enough time to change your bad habits.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중요한 거죠. 또 2 뒤에 동사 왔으니까 1, 2, 3, 4 중에 뭔지 묻겠죠. 그래서 1, 2, 3, 4 중에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요. 뭐뭐 하기 위한이에요. 뭐뭐 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의 두 명사 이번에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명사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change your bad habits 하기 위한 시간. 너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그래서 영어에서 꾸미는 말이 to 부정사가 됐을 때는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너의 나쁜 습관을 우리말은 절대로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여기에 시간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들을 찾아보면 어떤 시간? 시간. 또 어떤 시간?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시간. 여기서 이 덩어리도 당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이란 덩어리도 시간을 꾸며주고 충분한도 시간을 꾸며준다. 근데 충분한은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enough time. 근데 to change your bad habits는 길기 때문에 게다가 to 부정사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꾸며주는 거죠. enough time to change. 바꿀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to change your bad habits. 투 부정사에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이렇게 투 부정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투 부정사들이. 그래서 leav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1번에 칩니다. 나머지 한 녀석이 죽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명사적 용법이고요. 뭐뭐 하는 것이고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한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유닛 여기에서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만약 이란 말이 생겼죠. 만약 네가 알람 시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잠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충분한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는 충분한 잠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 네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일어날 수 있다면 If you can wake up. 만약 네가 일어나면 어떻게? On alarm clock. If you can wake up, 만약 네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Without an alarm clock 이라며 여기 꼭 쉼표해야 됩니다. 쉼표 없으면 틀려요.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그럼 너는 가지고 있는 중이다 하면 되겠네요. 너는 가지고 있는 중이다. You are getting 무엇을? Enough sleep. You're getting enough sleep. If you can wake up
만약 네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Without an alarm clock. 넌 가지고 있는 중이야. You are getting 무엇을? Enough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저 3, 4, 5는 저 본문에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럼 이거 응용된 것들. 오케이. 그녀는 자라서 뭐가 됐다? 치과의사가 됐다. 그럼 뭐 쓰란 얘기야?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결과적용법. 결과적이고 뭐다? 명형부 중에 부사적용법이죠. 그러면 그녀는 자랐다. 그 다음에 to be a dentist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시제는? 과거시제죠. 그러면 그녀가 자랐습니다. She grew up. 그녀가 자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She grew up. 그래서 grew up에서 뭐가 됐다? To be a dentist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똑같은 뜻. 그녀가 자랐을 때 그녀는 덴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랐을 때 When she grew up. When she grew up. 그녀가 되었다. She became a dentist.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하니까 she grew up to be a dentist가 된다라는 결과적용법이었죠. 투부정사에 결과적용법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의 뭐는 코디의 목표는 언제 내년에 뭐 하는 것이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가다를 들어가는 것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토니의 목표는 토니즈 골. 그렇죠. 토니즈 골은 뭐뭐 하는 것을 것이다 만들 거니까 토니즈 골 is. 네. 이제 여기 들어갈 답은 두 개죠. 둘 중에 뭐 할까? 일단 로스쿨에 들어가다가 뭐예요? Enter the law school. Enter the law school.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걸 못 만들었죠. 지금은 토니의 목표는 저 로스쿨에 들어가다이다죠. 들어가다를 들어가는 것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뭐? To enter the law school 해도 되고 to enter 대신에 entering을 해도 되는 거죠. To enter 또는 entering. To entering은 아닙니다. Tony's goal is entering the law school 언제? Next year. Next year.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Tony's goal is entering the law school next year. 또는 Tony's goal is to enter the law school next year. 그래서 to enter the law school nex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Tony's goal? 그렇죠. What is Tony's goal? 토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는 저 1, 2, 3, 4 중에 뭐예요? 1번.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명사적용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토니의 목표는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것. 얘를 ing가 는 것 됐을 때 보고는 뭐라 그러고? 동명사. 동명사라 그러고 to enter가 명사처럼 쓰일 때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 명사적용법이다. 그리고 무슨 어 하고 있다?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뭐가 되고 있다? 보호가 된다 했죠. 이런 거 뭐 명사 보호. 들어가는 것이다. 명사적용법이고 문장 속에 보호로서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데이브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운동한답니다. 누가? 데이브는 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자주? 매일 뭐 한다? 운동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데이브는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데이브는 운동합니다.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데이브가 운동합니다. 데이브 exercises. 그렇죠. exercises 얼마나 자주? Every day. Every day. Exercises every day.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란 말은 체중을 줄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놀면 되죠? 체중 줄이다. Lose weight. Lose weight. 그럼 체중 줄이기 위하여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야? Why does Dave exercise every day? 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뭐 똑같은 얘기죠. 살 빼려고 살 빼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6, 7, 8 To be a dentist, to enter the law school, to lose weight.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투부정사. 전부 다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거죠. to 부정사가 이와 같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다 뭐뭐 하려고 뭘 한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명사적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리뷰 테스트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리더스뱅크 펼친 김에 리더스뱅크 좀 더 나가죠. 오케이. 그래서 조사하기 좀 가져가겠습니다. 단어는 이제 다 알죠? 아니요. 오케이, 쟤 때문에 시험 계속 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넘버 21. 오케이, 카테고리 애니멀. 타이틀 피쉬 닥터스. 뭐 여러분들 뭐죠? 닥터피쉬요. 그렇죠, 닥터피쉬 뭐 이런 거 뭐 저기 어디죠?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놀라고 이제 던져놓고 엄마 아빠는 피곤하니까 닥터피쉬 끊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쵸? 저요? 손은 아닌데 돌아가서 안 돼요? 누가 줄 서 있죠 저는. 누가 줄 서야지 타야지 뭔 소리야. 닥터피쉬 같은 데 앉아가 영감쟁이처럼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다 같이. Kangal is an interesting town in Turkey. Kangal is an interesting town in Turkey. There are excellent skin doctors in that town. There are excellent skin doctors in that town. These doctors are not human. These doctors are not human. They are fish. They are fish.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 in Kangal.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s in Kangal. People with skin diseases come here. They sit in the spring water. Then fish doctors swim up to them. The fish bite away the bad skin. This helps the skin get better. People feel a little scared at first. But later, they say it feels good. And their skin becomes much healthier too.됐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단어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뭐 하면서 만나봤던 단어들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다민이는 디지즈를 만나봤다. 디지즈가 뭐죠? 질병. 또 다소리는 핫스프링. 핫스프링이 뭐죠? 온천. 그렇죠, 온천이죠. 스프링이 봄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샘이란 뜻도 있습니다. 샘. 됐습니까? 봄, 샘, 깡총깡총 뛰다 뭐 이런 뜻. 또 뭐 볼펜 같은 데 들어있는 스프링도 스프링이고요. 됐습니까? 여기선 샘입니다. 샘. 네. 됐습니까? 또 초이는 뭘 새로 만나봤어요? 전부 다 알고 있는 단어 있다? By the way가 뭐죠? 그렇죠, 물어뜯어서 없애는 거죠. By the way, bite의 3단 변신도 알죠? bite의 3단 변신은 bite bit bitten이죠. bite bitten. 오케이, 또 뭘 새롭게 만나게 됐어? get better가 뭔데요? 좋아지다, 나아지다. get better도 만나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규현이는 뭐 만나봤어?
새로 몰랐는데 새롭게 뭐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알게 됐구나. 알게 된 거 뭐가 있죠? 전부 다 알고 있는 단어였다.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예요? 오케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네. 어. 전부 다 중복된 거 말고. 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였다? 또? 없어요. 없다.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였다? 네. 와우. 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니까 내가 할 차례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 little이 뭐야? 규현 여기 몇몇이 people feel a little scared at first인데 몇몇이야? 물론 얘가 몇몇이가 되죠. 뭐 약간의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가 아니죠. 네. 그 다음 at first가 뭐야? at first 빨리 빨리 해. 처음에는 있으시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조이 later가 뭐야? 늦은 더 늦은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뭔 뜻이에요? 나중에죠. 나중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조사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뭘 조사해보냐, 저 이 얘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터러스트랑 interested랑 그러니까 interest 뭐 뜻인데 이렇고 이렇고 그 다음에 얘는 또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도 하면 되겠죠. 동사에 ing 붙이면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얘기고요. 강가리 is an interesting town in Turkey. There are excellent skin doctors in the town. 그럼 대어라랑 대어리즈랑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excellent 뭐 excellent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뭐 아무거나 한 두 개 정도 생각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in that town은 in 뭐로 바꿔 써도 되죠. 그 다음에 that은 뭐하는 데인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뭐하는 데이니 그 다음에 these doctors are not human 에서는 왜 this를 못 쓰는지 왜 this 말고 these를 써야 되는지 these doctors are not human they are fish 그 다음에 these doctors 아 참 they에 대한 얘기 대명사 가리키면 뭐 대시고 왔는지 그거죠. they가 뭐 대시고 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왜 fishes 하지 않는지 왜 they are fishes 아니고 왜 they are fish인지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s in Kangal spring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spring의 뜻 최소한 3개 정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뭔 뜻이냐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s in Congo. The people with skin disease come here. 저는 일단 위세 뜻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뭐와 함께냐, 뭐뭐를 사용하여냐,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 위세 세 가지 뜻은 더 필기 안 해도 되죠. 뭐뭐와 함께일 수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진일 수도 있죠. I go there with my mom. 나는 엄마랑 함께 거기에 가. Do it with this tool. 뭐 또는 뭐 open the bottle with this opener. 뭐 병을 열어라 이 오프너를 사용하여. With this opener. 그다음에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의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뭐뭐를 가지고 있는 소녀.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소녀. 그다음에 that도 정리해 보면. Okay. 저것 뭐 둘 다 공통적으로 뭐다? 지시서라고 하죠. 지시서. I like that book. 저 책. I like that. 나 저거 좋아. 지시서 that. 그 다음에 뭐를 겉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I know that he is a doctor. 나는 그가 의사라 그것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관계사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뭐 예로서는 뭐 the fish that swims in the river is scary. The fish that swims in the river is scary. The fish is 피라냐. 뭐 이러면 되겠죠? The fish that swims in the river. 뭔 소리예요? 그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 물고기는 어떻다? 무시무시하다. 됐습니까? 이거 뭐 강에서 수영하다였는데 얘 만나서 어떤 시 덩어리 됐죠? 어떤 물고기, 강에서 수영하는 물고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관계사 넷. 뭐 요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내가 앞에서 대선 이 넷 중에 무엇이냐. 네? People with skin disease come here. 그래서 여기에 here는 뭐 대시 왔냐. 네, they sit in the hot spring water. 아, they sit in the spring water. 에서 they 뭐 대신 왔냐? 테네 뜻 몇 가지 가르쳐줬어요? 세 가지. 그쵸, 세 가지 가르쳐줬죠. 그럼 1, 2, 3 중 뭐냐? 세 가지 뜻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라는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after that이고요. after that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if so고요. 그때 라는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at that time이죠. 이 중에 여기에 대는 무슨 뜻이냐? 시 닥터스 swim up to them. them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뭐 대신 왔냐? then fish doctors swim up to them. the fish, by the way, the best skin. 여기서는 왜 by to away가 아니냐? 왜 by the way냐? the fish. 그러니까 바이트가 동사인데 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안 쓰고 원형을 썼냐 이 말이죠. The fish by the way the best skin.
바이트가 아니고 바이트 해야 되는 경우는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막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를 쓰는데 왜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this helps the skin get better. 여기서는 제가 this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this에 대한 얘기는 this 뭐 이것 이러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this의 뜻이 무엇이 helps the skin get better인지를 얘기해달란 말입니다. What helps the skin get better인지. 여기 지금까지 읽었으면 이게 뭐 대신 왔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이 skin이 get better 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수업해야 될 게 뭐냐. 자, A, 어떤 얘기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얘기는 부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help A do 또는 help A to do. 뭘 써도 상관없다. 이 밑에 혹시 사역동사에 대한 얘기 하나? 그 얘기 하네요. 밑에 나와 있는 거네요. A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표현은 help A to do 또는 help A do. to 뒤에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이따가 밑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get better 대신에 to get 되는지 안 되는지 됐습니까? 또는 getting 되는지 안 되는지. 네, get의 형태가 to get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는 getting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만나볼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 get의 형태가 get 말고 to get이 되는지 getting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eople feel a little scared at first. 여기에 a little은 아까 규현이가 얘기했던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서 내가 왜 a few a little를 왜 얘기 안 하는지, 여기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왜 안 할까? 뜻이 달라. 왜? 왜 뜻이 달라? 이때는 뒤에 무슨 시가 올 때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거. 그쵸, 명사가 올 때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여기에는 scared가 보이는데요. scared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겁먹은이란 형용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a little water. 이 a little water, a little money 할 때 그 a little하고 여기에 a little은 다른 애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later they say it feels good. 그래서는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일 묻겠죠. but later they say it feels good. 다음 and their skin becomes much healthier too. 여기서는 뭐 얘기할 거냐? 머치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치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배워본 머치는 이런 뜻으로 먼저 배우죠. much money 이런 뜻을 배우죠. much money 할 때 much의 뜻은 뭐예요? 많은 돈. 그렇죠,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돈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어요? thank you very much. 이때 much의 뜻은? 많이. 저 많이 고맙다죠. 많이 멋지시죠 이때는. 네. 너에게 고마운데 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많은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어떤 돈? 많은 돈. 자, 여기에 있는 이 머치는 세 번째 뜻입니다. 머치에. 머치가 무슨 뜻도 있느냐? 머치가 훨씬이란 뜻이 있어요. 훨씬. 머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much money,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매우 많이 고마워요. 머치가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이 있고, 이때는 뒤에 반드시 무슨 급이 온다? 비교급. 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치의 뜻은 훨씬이란 뜻으로 쓰고, healthier는 원형이 뭐예요? 원급이 뭐예요? 원급이. healthy. 그렇죠. healthy. healthy의 뜻은 어떤? 건강한, healthier, 어떤 더 건강한, 그렇습니까? 이걸 이런 걸 보고 더 어떤을 보고 비교급이라고 그러고, 비교급은 자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매우 건강한은 뭐냐? 매우 건강한 very healthy란 말이야, very healthy. 그렇습니까? very 뒤에는 무슨 급이 온다? 원급이 온단 말이에요, 원급.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healthy가 아니고 뭐가 됐을 때는 healthier가 됐을 때는 여기에 very를 쓸 수가 없고 very 대신 뭘 써야 된다? much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비교급 수식할 때 very를 쓰지 못하고 훨씬이란 뜻의 much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매우 추운 very cold, 훨씬 더 추운 much cold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very cold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건.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grammar to know. 알아야 할 문법. 자, 여기에 있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먼저 이거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자. 자,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뭐죠? Want to. 그렇죠. Want A to 부정사죠. 그럼 A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뭘까요?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말하다가 많은데 이거 할 수 있는 건 tell A to do 밖에 없어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A가 뭐뭐 하라고 뭐 많은데 엄청 너무너무 많은데 뭐 충고하다 할까요? Advise A to do. Advise A to do. 이거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Ask A to do. 그러니까 얘들이 뭐다? 내가 이걸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형태가 뭐다?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한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무슨 형용법들이다? 명사적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한다.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구하다기 때문에 전부 명사형법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름 좋겠는데 전부 다 이름 좋겠는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쓰기는 싫은데 일본 놈들이 만든 거라서 이렇게 불리는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리는 종족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 어렵죠. 그냥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야.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고 세 녀석이 있는데 애들을 보고 사역 동사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 한자인데요. 시킬 사자에 인력자 일을 시키는 동사라는 종류가 있대. 종류 중에 그 다음에 지각 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요. 또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뭐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겠죠. 먹는 거는 감각이 아니고 맛보고 촉각으로 느끼고 이런 동사들이 있어. 뭐 대표적인 시각은 C가 있죠. 뭐 이거 가지고 설명 간단히 지금 뭐 딥하게 설명할 거 아니니까 살짝 설명하면 자 얘를 가지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난 네가 똥 싸는 거 봤어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난 네가 자전거 훔치는 거 봤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든 그러니까 A가 보다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갑자기.
A가 뭐뭐 하, 보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시키다는 동사 삼형제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make, have, let it go, let it go. 기억나시죠? let it to go 하면 안 된단 말이야. let it to go가 아니고 뭐다? let it go란 말이야. let it go. 자, make, have, let이 시키다란 뜻을 가질 수가 있어. make가 만들다란 뜻도 있지만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have도 가지다, 먹다란 뜻도 있지만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let도 마찬가지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내버려 두다. 얘들은 뭘 쓰면 안 된다? to do를 쓰면 안 된대. 그럼 지금 얘기하는 help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help를 보고 뭐라 그러냐? help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구조 속에 사용됐을 때 얘의 문법적 명칭이 뭐냐면 준사역 동사라는 게 있대요. 자, 준사역 동사 할 때 준은 뭐뭐에 준한다, 뭐뭐랑 비슷한 급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일 때 help를 보고 주 사역 동사랑 비슷한 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여기 정상적이라 했죠. 정상적인 어떤 구조를 써도 되고 help A to do를 써도 되고 뭐를 써도 된다? help A do를 써도 된다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help A to가 관로에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을 해도 되고 to 동사 원형을 해도 되는데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란 뜻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A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하는 그러니까 행동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 목적어 뒤에 A 뒤에 A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A니 B니 막 이러면 그 명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A 뒤에 얘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어떤 형태? to do의 형태나 또는 그냥 do의 형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I helped her carry the box 하면 내가 한 건 도와준 거고 그녀는 뭐 한 거야? 그녀는 상자를 옮긴 거죠. 네. 나는 그녀가 뭐 한 그녀가 상자 옮기 도와줬다.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상자 옮기 도와줬다. 선생님 왜 이상하게 얘기하냐? 여기 to가 있으면 는 것을 도와줬다잖아. 그치? to가 없으니까 그녀가 상자 옮기 도와줬다. 됐습니까? 네. Can you help? 넌 도와줄 수 있겠니?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그녀의 숙제하? 됐습니까? 네. 그래서 help, 전부 다 구조는 help A to do 또는 help A do 다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this helps the skin. 저 A 자리에 the skin이라는 명사.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A, B라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을 나올 때마다 맨날 do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Kangal is an interesting town in Turkey. Kangal is an interesting town in Turkey. There are excellent skin doctors in that town. There are excellent skin doctors in that town. These doctors are not human. These doctors are not human. They are fish. They are fish.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s in Kangal. The fish doctors live in the hot springs in Kangal. People with skin diseases come here. People with skin diseases come here. They sit in the spring water. They sit in the spring water. Then fish doctors swim up to them. Fish doctors swim up to them. The fish bite away the bad skin. The fish bite away the bad skin. This helps the skin get better. This helps the skin get better. 만약 얼굴에 안 좋은 스킨이 있으면 어떡하지? 잠수를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people feel a little scared at first. People feel a little scared at first. But later, they say it feels good. They say it feels good, and their skin becomes much healthier too. And their skin becomes much healthier too. 자, 계속해서 오케이, 쭉 갑니다. 좋아할 줄 알았어. 뭐 하루에 내가 20일, 22, 뭐 23, 24 다 하겠어?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조사해놓고 미리 좀 얘기해놓을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버 22. 22. 카테고리 culture. 타이틀 special shower. 문화에 대한 얘기고 특별한 샤워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왜 특별하다고 했을까? 오케이, 다 같이 when you hear the word shower. When you hear the word shower, what comes to your mind? What comes to your mind? Maybe. Maybe. It is a lot of falling water. It is a lot of falling water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But. But. A shower can also be. A shower can also be a lot of falling presents. A lot of falling presents on a special day. On a special day. My family is going to have two showers this week. My family is going to have two showers this week. On Tuesday. On Tuesday. We are going to have a baby shower. We are going to have a baby shower. My brother's wife is going to have a baby soon. My brother's wife is going to have a baby soon. So family and friends will come and bring a lot of presents for 무기네. So family and friends will come. So family and friends will come and bring a lot of presents. And bring a lot of presents for the baby. For the baby. Then on Thursday. On Thursday. We will have a bridal shower. We will have a bridal shower for my sister. For my sister. She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She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All her friends and our relatives will visit her. All her friends and our relatives will visit her.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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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efore she gets married. Before she gets married. They will give her many presents. They will give her many presents. For the start of her married life. For the start of her married l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hen에 대해서 1번이냐 2번이냐 하겠죠. When you hear the word shower, what comes to your mind?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는 무슨 뜻이죠? 다 하네? 그러면 같은 거 하나만. 아니요. 하지 말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세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22까지 네? 22까지 내가 내 속도로 22까지 다 하겠냐? 네. 어? 한 번씩 되는 것도 있어. 에이, 안 그래. 니들이 그 얘기, 선생님 21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a lot of는 여기 표시하면 뭐겠어? 뭘로 바꿔줄 수 있냐? 그렇죠. many냐 much냐 이 말이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alling 에 이렇게 하면 뭔지 알죠? 네. 됐습니까? 뭐예요? 숫자 몇 개 쓰겠어? 2개. 1번이냐 2번이냐. fall이 떨어지던데 falling 떨어지고 있는 또는 떨어지는 것 둘 중에 뭐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but a shower can also be a lot of falling presents on special day 에서는 뭐 a lot of 죠? 맞습니까? 네. 1번이냐 2번이냐. 뭐 falling도 마찬가지 1번이냐 2번이냐. 오케이,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얘가 뭘 꾸미고 있는지를 보고 걔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수업할 게 뭐냐? 여기서 제가 수업할게요. 네. 고맙죠? 네. 네. 웬에 대한 대답 만들기 1, 2, 3. 그래서 무슨 타임? 클락 타임. 그 다음에 무슨 타임? 캘린더 타임. 캘린더 타임. 클락 타임이 뭔데? 시계 보고 얘기하는 시간. 캘린더 타임은? 캘린더 보고 얘기하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캘린더 달력이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뭐 쓰냐 이 말이죠. 그래서 클럭 타임은 9시에 at 9 이란 말이죠. 9시에 라는 얘기를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at을 써야 된다. 그래서 몇 시에 할 땐 전치사 at 쓴다. 그 다음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뭐 오늘이 9월 16일이니까 9월 16일에 on September 16th 한단 말이죠. 그래서 캘린더 타임 전체 못 쓴다. on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 on 쓴다. 그 다음 뭐부터 in 쓴다? 벽 있고 바닥 그건 공간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부터 아 달 그렇죠. in September부터죠. 그래서 뭐 이름부터 인 쓴다? 월의 이름, 월 명칭부터 몇 월 달에 할 때 뭐 쓴다? 인 쓴다.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 몇 년도에 할 때도 인 쓰는 겁니다. In 2019, 2019년에 그러니까 월 명칭부터 지금부터 인을 씁니다. 언제 9시에 언제 내 생일날 언제 9월에 in the at on in 각각 다른 걸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on a special day죠. 지금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날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 뭘 써야 된다? on을 써야 된다. at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on 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반가운 녀석들이 보이죠? My family is going to have 뭔가 보이죠? going to 아, 이제 알았어? 아까 읽을 때 몰랐어? 아니요. 새롭게 얘기했어요. 아, my family is going to have two showers this week. 됐습니까? 오케이. 어? 내 마음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요일날? On Tuesday. 이것도 on 쓰고 있죠. 달력 보고 무슨 요일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 캘린더 타임이니까 여기다 또 on 썼다는 거. We are going to have a baby shower. My brother's wife is going to have a baby soon. So, family and friends will come and bring. 자, 여기 bring은 왜 to bring도 아니고 bringing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형태냐? 왜 bring이 아니면 안 되냐? 맞습니까? 왜 동사 원형인가? 라는 말은 생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대요.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So family and friends will come and bring a lot of presents for the baby. 뭐 a lot of 한 번 더 할까요? 쉬워서 하면 되겠죠. a lot of 1번이냐 2번이냐 꾸며주는 말이 뭔데 이런 거 for the baby. Then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On Thursday we will have a bridal shower for my sister. Bridal은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뭔지 시끄러워요. 명사형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she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에서는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있네요. she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에서는 제가 설명할 게 뭐냐 여기서 설명할 것은 여기 설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뭔 얘기냐? 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때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 싫어. 그거 싫어, 그럼 어디? 영국? 미국. 오케이, 난 영국으로 갈 계획이다라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좀 엄밀하게 어떻게 배웠냐? 영국 가다. Go to
land.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영국 갈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I am going to go to England. I'm going to go to England.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Going to England. 이렇게 해도 영국 갈 계획이다라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 이게 뭐라고 배웠어? 나는 영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이거 난 영국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맞아. 네. 그런데 이게 자, 어떤 경우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다, 뭐뭐 먹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먹을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미래. 됐습니까? 모든 계획이 다 됐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타고 갈지, 누구랑 갈지, 가서 뭐 뭐하고 놀지, 이런 계획이 다 끝난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되게 만들 수 있다?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뒤에 when에 대한 대답을 하나 붙일 건데 여기다가 I'm going to England 하면 분명히 이것만 놔두면 나는 지금 영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뒤에다가 next month 이런 말 붙였어. 그럼 next month의 뜻은 뭐예요? 다음 달. 그러면 이 부분에 하고 있는 말하고 여기하고 서로 원래 원칙대로 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이거는 이 부분은 언제 간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고 얘기한 거,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언제 얘기야? 다음 달이니까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달에 영국에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다음 달에 영국으로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난 미래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도 미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딴 얘기를 여기서 왜 했냐, 여기 보면 She is getting married next week 란 말이 보이죠. 그녀가 이대로 하면 그녀가 결혼하는 중이다. 이거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잖아. 결혼하다. Get married. 그러면 결혼하는 중인. Getting married. Married. 여기 이제 붙이면 원래는 결혼하는 중이다. 그녀가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엄밀히 말하면 언제 무슨 형이야?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요 뒤에 next week 왔죠. Next week가 뭔 뜻이에요? 다음 주에 있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결혼하는 중이다 가 어울립니까? 아니죠. 다음 주에 결혼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relative가 뭐죠? 친척. All her friends and our relatives will visit her before she gets married.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아니요. 넌 시끄러워 임마. 이 얘기는 아직 어려울 테니까 하지 말고 그러면. They will give her many presents for the start of her married life. Okay, m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두 개예요? 뭐 하나만 했든. 아, 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네, 이 얘기도 나오네. 어쩔 수 없네, 다 해야 되겠네. 자, 이 부분 그녀의 모든 친구들과 우리들의 친척들이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녀 결혼 언제 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는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 근데 얘는 왜 입구로 하지? 쟤는 왜 입구로 하지? 쟤 뭐야? 제가 get. 틀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Before she will get married로 바꿔야 되죠? 네.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를 나타낸 현재 진행형은 얘기했어. 네. 있습니까? 미래를 나타낸 부사구란 얘기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미래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next week, 다음 달에, next month, 와 같은 그런 걸 보고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미래인 녀석과 함께 쓰였을 때 가까운 미래에 뭐된 일? 계획된 일. 아까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뭐 할 계획이 다 끝난 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well planned future라고 그래. well planned future. well planned가 뭘까요? 잘 계획된 미래. 그렇죠. 잘 계획된 미래.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를 뭐뭐 하는 중이다를 가지고 뭐뭐 할 계획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he is getting married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따르면 비동사 뒤에 ing 와서 그녀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뭡니까? 현재 진행이죠. 현재 결혼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next week가 왔어 갑자기. 다음 주에 결혼하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는 뭐랑 어울린다고 배웠어? 이런 말과 어울린다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결혼하는 중이다 가는 갑자기 여기는 분명히 결혼하는 중이다 그래놓고 다음 주가 왔어. 다음 주에 결혼할 계획이다. 내 직장 어딘지 뭐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신랑 정했단 말이야 안 정했단 말이야? 신랑 안 정하고 계획할 수 없겠죠. 됐습니까? 예식장만 정하고 계획하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첫 남자로 결혼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This evening은 오늘 저녁 때가 됐는데 이게 없으면 He is coming to my house는 분명히 무슨 뜻이야? 그는 나의 집으로 오는 중이다죠. 근데 갑자기 뒤에 This evening 뭐가 왔어? 오늘 저녁 때가 왔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에 올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따르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he is going to come to my house. 이것도 마찬가지 she is going to get married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be going to를 안 쓰고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지금. 어떤 조건일 때? 계획된 조건일 때. 계획된 미래일 때 모든 계획이 끝났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지금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친구가 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A가 What are you going to this weekend? 그러니까 너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라고 물은 거죠. 네. 그렇죠? 걔랑 뭐 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반박할 수 없거든. 맞아. 저 여러분들 중에 다솔이가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면 아니 다 알아요. 제가 갑자기 아프다고 아 그렇지는구나 이러면 누가 들어도 알고. 자 이거 분명히 무슨 뜻이야. 나 할머니한테 가고 있는 중이다죠. 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고 할머니한테 갈 계획이고. 네. 언제 갈지 누구랑 갈지 모든 계획이 다 끝난 거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는 얘기 하지 마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 자 뭐 조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냈던. 자 읽어보세요. 자 제목은 뭐?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무슨 시제를 써서? 현재시제를 써서 무슨 시제를 표현한다? 미래시제를 표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일단 뭔 소리인지 시죠? 조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시제를 사용함에 주의한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사절은 시죠? 이런 부사절은 주로 if, when, before, until, as soon as 등이 이끄는 경우가 많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너무 문법하고요. 의미하게 바꿔줘야죠. 자 의미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if가 뭔 뜻이야? 만약 뭐뭐 한다. 만약 뭐뭐라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자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인데 그때를 보고 뭐라 그러나 조건의 부사절이다. 그 다음에 when이 언제 말고 무슨 뜻일 때? 뭐뭐 할 때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언제?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 거야.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그렇죠. 내가 학교 가기 전에
Before 네. I go to school이죠. 내가 학교 가기 전에. Before I go to school. 언제? I go to school. Before I go to school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왜에 대한 대답이죠. 네. Until 무슨 뜻이야? 엄마 할 때까지. Until my mom comes. 우리 엄마가 올 때까지. 언제? 우리 엄마가 올 때. 그렇죠. 너 지금 게임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엄마가 올 때까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Until도. 네. As soon as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뭐 하자마자야.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너 엄마 오자마자 게임하던 거 바로 껐어. 아씨 졸라 재수 왔어. 안 걸렸어. 언제 껐다고? 엄마가 왔을 때. 엄마가 오자마자. 맞아. 엄마가 오자마자 as soon as my mom com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뭐 하자마자니까 얘 지금 여기 when부터 시작해서 when이 뭐뭐 할 때, before가 뭐뭐 하기 전에,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니까 얘들이 여기서부터 if 빼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냥 뭐 여러분들 예방접종 한번 하는 거니까 언젠가 이 얘기를 또 중요하게 다룰 날이 올 건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봐주세요. 뭔 얘기를 할 거냐? 자 이거 두 개를 합친다 칩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거죠? 축구 안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세요. 우리말로. 내일 비가 와서 나는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 비가 와서? 말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만약 라면이죠 여기에.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만약 라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 라면이죠. 만약 라면에는 볼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마라. 만약 라면에 윌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렇습니까? 신라면에는 윌 들어가도 될지 몰라도 만약 라면에는 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If it rains tomorrow. 이게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요. 자 얘하고 얘는 자 이건 미래일이죠. 네. 이건 무슨 시제 동사 형태야? 현재 시제 형태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랑 얘랑 지금까지는 어떻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운 거야. 네. 근데 이게 무슨 라면이기 때문에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한다? 미래 시제 대신한단 말이야. 자 여기에 will 없으면 이거는 틀렸단 말이야 이거. 이런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이거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합쳐질 때는 만약 라면이라서 will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도 비슷한 뜻이죠? 네.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다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 바꿔주는 뭘 쓰면 돼 여기다가 when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윌 빼야 돼요. 윌 빼고 끝내면 안 되고요.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그랬어?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면 얘 주어가 3인칭 단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설명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뭐라고 돼 있느냐? I will stay home. 난 집에 있을 거란 말이죠.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얘기했으니까 뭘 쓰는 게 당연해? 여기는 will을 쓰는 게 당연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내일 뭐 한다면? 비가 내린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만약 비가 내릴 것이라면, 이러면서 얘가 틀렸는지 몰라. 난 집에 있을 거야. 이걸 딱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난 집에 있을 거야. 만약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면. 어? 만약 내일 비가 내릴 것이라면 난 집에 있을 거야. 어디가 틀렸지? 틀린데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라면이라서. 그래서 will 넣으면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얘기. 이게 중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는 문법입니다. 네. 밑에 것도 I will live here. 내가 여기를 떠날 거래죠.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니까 여기 뭘 쓰는 게 당연해? will 쓰는 게 당연하죠. 난 여기를 떠날 거야. Before she comes. 그녀가 뭐 하기 전에? 그녀가 좀 이따 오기로 했단 말이야. 그녀가 오는 거 언제지만? 미래지만 절대로. 자, 이거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자,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leave here? 너 언제 여기를 떠날 거니? 라는 질문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그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대요. 시간의 부사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그 속에 언제라는 시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된다. 너 will 빼고 끝나면 안 되고 쉬니까 comes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중학생들 최다 오답 문법.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면 나중에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뭔 짓 하냐면 얘를 없애야 됩니다.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라면은 여기야. 이 속에 윌 넣지 말란 얘기인 거야.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속에 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윌 보고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밑에도 마찬가지.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All her friends and our relatives will visit her가 나오고 있죠. 모든 나의 그녀의 친구들과 우리 친척들이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언제?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네.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녀가 언제 결혼할 거라고 그랬어? 다음 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하는 건 언제 일이지만? 미래. 미래 일이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before she will get married 하면 틀렸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 끊어있기를 평상시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해. 언제 방문할 거라고? 언제?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도리장머리 없이 여기다 윌 놓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워크북이랑 시험 문제 리뷰 테스트에 나오겠죠. 그때 한번 보겠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한참 남았네. 23. 10분이나 남았잖아. 그래. 그쵸. 추석 끝나자마자 막 선생님 뭐 정신없이 달리죠. 아, 그쵸. 아, 우리 시간. 추석 끝난 게 뭐 되더라고요. 그쵸. 잘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초이는 빨리 끝내주면 좋겠죠. 예. 당연한 소리. 얘기를 안 해. 빨리 끝내주면 좋겠죠. 초이야, 시간이 남았어. 규현이 빨리 끝내주면 좋겠어? 어? 와, 되게 빨리 대답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기다렸던 대답 중에 제일 빨랐어. 와우. 알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빨리 쳐. 아, 그럼 어쩌다 못 가나. 예, 수영.